포로로 잡혀있는 자객놈들이 입을 열한데 지금 곧 부기원을 잡아들인 모양이네. 상황이 급박하네. 어서 돌아가세. 지금 곧 돌아간다. 모두 서둘러. 예. 암살의 배후가 밝혀졌으니 더 지체할 필요가 없사옵니다. 남관과 부기원을 속히 잡아들여야 하옵니다. 침착들 하시오. 난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생각이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전화위복이라니요? 날 죽이려 했다는 것은 곧 이 나라의 권력을 찬탈하려는 것과 같소이다. 그것이 곧 역모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이참에 남건이는 물론이고 부기의원과 귀족 대신들을 모조리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할 것이오. 귀족 대신들 모두를 말씀이십니까? 그렇소이다. 지명천 장군과 권모잠 장군은 지금껏 군사들을 이끌고 귀족 대신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촌으로 가시오. 계진 대가와 상경을 급습하여 그들을 연금시키도록 하시오. 예, 대대요. 운사문과 이기우 장군은 사부구가 이끄는 도성수비대를 장악하시오. 알겠습니다. 부기원의 집은 내가 직접 맡겠습니다. 동이 트기 전까지 오부가의 대신들을 온땅 내 손아귀에 넣어야 하오. 율 받들겠나이다, 태령! 남건이와 남부역살 부기원을 내 앞으로 끌고 오너라. 예, 태대요. 다들 나를 따라. 예. 대주인이신 연남생 태대형께서 대가님을 끌어내라 하셨사옵니다.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순순히 나오시라구요. 어쩌라니! 그러네! 예! 남건이를 어디로 빼돌렸소? 난 모르는 일이오. 모른다? 남건이를 앞세워 날 죽이려 해놓고 모른다고? 태대형을 죽이려고 했던 사실도 방금 전에 알았소이다. 닥치거라! 이번 일은 나라의 기강을 뒤흔드는 중대한 반역이다. 그 배후를 끝까지 발본색원하여 한 명도 빠짐없이 처단할 것이다. 정 그러시다면 이 부귀오리부터 처형시켜 주시오. 나 때문에 죄 없는 다른 신료들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가 없소이다. 어서 날 처형시키시오. 그리고 오부가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시오. 안 되옵니다. 한포!
와라입니다. 아니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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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건에 대한 일은 이 부귀엄마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우리 신녀들 모두가 남건에게 속은 것이옵니다. 죽이려면 우릴 다 같이 죽이시오. 부귀원 대감만 혼자 죽게 할 순 없소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만! 그만들 하시오. 군사들을 이끌고 이곳으로 오면서 난 이 나라의 해악이 되는 신료들을 모두 없애버리겠다고 마음먹었었어. 하나 방금 전에 내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언이 떠올랐어. 우리 고구려가 그동안 외세를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마음을 모아 화합을 이뤄냈기 때문이요. 네 분이야말로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셨소이다. 난 그대들을 용서할 것이오. 지금은 우리가 화합을 이뤄내야 할 때이기 때문이오. 그러나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두시오. 그대들을 살린 것은 내가 아니라 그대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내 아버님 연개성은 합파란 사실을 합파 소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파 용서하여